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스트 회계보험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앤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인일 부동산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자, 좋든 싫든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월이 빠르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1월이 언제 시작했는데 벌써 끝났냐 이런 얘기 하는데요. 끝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세금 얘기 한번 짚어보고 나가겠습니다. 12월 말까지 웬만한 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 1월에서 4월 사이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4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게 실제로는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액티비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니까 이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뭔지 또 2024년에 세금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뭔지 오늘 조이스구를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매년 하는 얘기인데 돈을 많이 버셔서 텍스 걱정을 하는 건 되게 좋은 일. 좋은 고민이죠. 네. 돈을 벌었다는 거니까. 시작은 그렇고. 회사하고 개인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개인 먼저 얘기를 하자면 이제 사실은 지금은 플래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2025년에 우리가 Tax Cuts and Jobs Act가 선셋을 하는 게 되게 많아요. 2025년? 그러니까 그거를 그것 때문에 이제 플래닝을 하는 거는 하는 거고 그 안에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이제 2023년만 보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W2 Employee는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가 스탠다드 디덕션을 사용하겠어요? 아이더마이즈 디덕션을 사용하겠어요? 이제 먼저 그걸 먼저 결정하셔야죠. 부부가 둘 다 인컴이 많은 경우에는 그 메리트 파일링 세퍼레이트리 하는 거를 좀 계산해 보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메리트로 파일링을 하지만 세퍼레이트리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따로 신고를 한다는 뜻이에요. 텍스 신고를 각자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메리트 있는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부들이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 많이 있는 데는 텍스를 안 내는 스테이트, 뭐 텍사스라든지 플로리다라든지 워싱턴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워싱턴 스테이트. 그렇게 하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같이 메리 파일링 조인으로 하는데 비즈니스를 해. 한 명이. 한 명이 비즈니스를 하면 이제 2025년까지는 이제 그야말로 qualified business income deduction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나눠서 하는 게 효과적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계산을 해볼 만해요. Qualified income deduction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비즈니스를 했는데 비즈니스를 했는데 거기서 인컴이 발생하잖아. 수입이 발생하죠. 수업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C-Corporation의 tax rate를 21%로 내리면서 pass-through entity는 qualified business income tax deduction 20%를 주는 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거 혼자서는 못할 것 같아요. 혼자서는 못해. 혼자서는 못하고 그런 거 이제 계산. 그런 거가 생겼는데 2025년까지 유효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C-Corp인 경우에. C-Corp은 말고. C-Corp은 빼고. Entity. S-Corp이나. S-Corp이나 Partnership이나. LLC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가 있겠고. 이제 우리가 itemized deduction을 하려고 하면 이제 뭐 사실은 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뺄 수 있는 게 정말로 많지가 않은데 이제 again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좀 뺄 수 있는 것들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 itemized deduction 하는 건 뭐야? 우리 집 몰기지 뭐, interest 내는 거. Medical expense. 근데 medical expense나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그 threshold가 너무 높아. 7.5% 이상이 돼야 되니까 어쩔 수 gross income에. 그러니까 gross income에.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지. 경우에만 되겠네. 그러니까 그 외 건강보험료라든지 아니면 혹은 무슨 long-term care insurance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로 빼긴 되게 힘들어요. 전체가 다 아니지만 이제 allowed 된 amount까지만 long-term care expense로 개인이 할 수가 있는 amount가 있겠고. 그건 있는데 그것도 7.5%가 넘어야 되니까. 다 합쳐서. 다 합쳐서. 그러니까 그거 다 합쳐서 그렇게 되면 도움이 되는 거고. 그리고 state tax도 들어가나요? 스테이트 텍스도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제 10,000이 캡이잖아요. 10,000이 캡인데 조지아는 아 그래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난리를 많이 쳤지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 비즈니스 오너들은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10,000으로는 택도 없는 거잖아. 그치, 사실은 훨씬 그치, 더 많이 더 내는데 많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그 회사 차원에서 스테이트 텍스를 미리 내주는 거를 이제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 회사 차원에서 스테이트 텍스를 미리 내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차원에서 패스트로 엔터티는 지금까지 다 이윤이 개인으로 다 넘어왔잖아. 그래서 택스를 다 냈잖아.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걸 또 신청을 이렇게 비즈니스가 좀 많은 사람들은 계산을 잘 해봐야 돼요. 회사에서 내준다는 거지. 그치? 개인이 안 내고. 그렇지. 그러니까 오너가 정해져 있고. 그지? 내가 오는데 회사가 마이너스 있고 플러스 있고 이런 회사 말고 나는 확실히 프로피터블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계산을 해서 회사에서 이 오너의 스테이 텍스를 내주는 거지. 예. 스테이 텍스만. 근데 사실 그 개인이 뭐 이렇게 얼마나 알고 그걸 계산을 하겠어요. 그렇지. 그거를 잘 하시는 CPA한테 가서 그렇지. 나는 부탁을 하는 거지. 근데 왜 그게 그 돈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패스트루라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는 내가 회사를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 번 돈이지만 실제 맞아요. 회사를 통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내 수입이 돼서 내가 세금을 내는 건데 근데 회사가 스테이트 택스를 내준다 이러면 결국 내가 내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스테이트 택스가 비용 처리가 되는 거지. 비용 처리가 되는 거고. 본인은 다 번 돈에서 택스를 내는 거지만 회사에서는 스테이트 택스를 미리 처리하고 그걸 비용으로 해서 실제로는 프로핏. 100%를 다 그러니까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면. 근데 개인으로 넣으면 itemized deduction 해야 되니까 그게 10,000의 맥스가 되니까. 그렇지, 맥스가 되니까. 만불이 되니까 그러니까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비교해 볼 필요 수가 있으니까 이제 가져가셔서 알고 계시다가 이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그치. 그러니까 이제 가셔서 회계사가 결정할 결정해서 일이네. 도와주실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치, 있고. 그치. 나 여기서 조금 할 말 있어요. 이제 모든 걸 회계사가 결정할 수 있다. 회계사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렇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는데. 못 알아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못 알아들으면.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맨날 조이스만 보니까 다 아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랄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회계사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다 했어. 근데 잘못됐다고 연락이 와. 그럼 회계사가 책임을 지나요? 아니, 지나요? 뭐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해결을 해주시기도 하겠죠. 이게 어떤 것인가. 제가 이거 오늘 당한 일인데요.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어요. 근데 잘못됐어. 디나이가 됐거든요. 변호사가 한 일을 잘못됐어. 이거는 회계사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는 해요. 경우인데? 잘못됐어요. 그래갖고 이메일이 왔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왔어요. 너무 바빠서 이 일을 해결해드리기 어려우니 다른 변호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일이 망가진 거야. 근데 이메일이 그렇게 왔어요. 다른 변호사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 바쁩니다. 뭐 이런 XX 같은 소리가 있어 세상에.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CPA들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돼갖고 금액이 뭐 잘못됐잖아. 근데 나한테 어떻게 해결하래. 아니, 지가 했는데 왜 나보고 해결하래? 이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한번 그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얘기를 보려고 그러는데요. 진짜 여러분들의 택스를 신고해주는 분이 진짜 CPA가 맞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저도 똑같은 사례를 들어서 손님한테 CPA인 줄 알고 갔는데 CPA가 아니래. 아니, 너무 어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회계사. 이렇게 하면 많은 여기에서의 기준으로 보면은 많은 캐러고리의 그 프로페셔널들이 한꺼번에 묶어서 회계사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에서 보면은 그 많이 다르지 뭐 EA도 있을 수 있겠고 진짜 EA를 회계사라고 부르는 게 맞나요? 회계사 여기서 EA는 세무사라고 세무사 맞고 회계사라고 했을 때는 CPA는 사실은, 공인 회계사라고 그렇죠. 해야 되는 공인 거지. 회계사 이게 맞죠. Certified Public Accountant라고 말을 해서 공인 회계사라고 말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게 정식 명칭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를 부를 때 조이스고 공인 회계사님이라고 누가 불러? 그럼 누가 자기 사무실에 가면은 맨날 회계사님 이렇게 부르잖아. 그렇지, 그렇지. 회계사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그냥 통용되기를 CPA를 회계사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지. 그런데 책임 못 질 일을 막 해놓고 잘못됐는데 이거는 다른 회계사한테 가서 해결하시죠. 이런 일 있었어 없었어 말해봐. 그렇게 되기는 사실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걸 설명을 조금 길게 할게요. 언니 손을 내리고 잘 빠져나가도록 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줘. 이거 뭐냐면 사람들은 텍스 보고를 하고 나서 어떠한 이제 그 IRS나 어떤 조지아 스테이션에서 뭐가 오면은 그거를 다 텍스 보고를 한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러니까 미국에서 통상적으로 되는 거는 뭐냐면 텍스 보고한 것까지를 그거로 그 일이 끝나고 거기에 대한 피를 받는 거예요. 텍스 보고는. 그때 쎄. 여러분이 이제 한국 회계사가 아니고 그야말로 무슨 서치앤소를 가고 여기를 가.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Nobody's gonna help you afterwards. 그러면서 걔네들 말이 정말로 그 피는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로컬 회계사를 사용하고 하는 이유가 있지. 그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했는데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있는데 좋은 그 릴레이션십을 갖고 좋은 회계 사무실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 때문에 무슨 불이익이 발생했으면 같이 해서 이걸 가능한 한 빨리 해결을 해주려고 그렇죠. 하는 거지. 당연히 그건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거는 뭐 there's no buts about it.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안 해준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봐봐. EA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그게 CPA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랑 똑같아요? 레벨이? 이 애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거는 레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없는 거가 있어요. 그리고 어디스를 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그런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에 대해서 이제 뭐 할 수 없어 그런 거를. 뭐냐면은 있네 분명히 경계가 있네. 그 컴필레이션 리포트도 제가 알기로는 할 수 없고 리뷰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EA는 되게 리미티드 된 것밖에 그러니까 할 수가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EA가 할 수 잘 하실 수 있게 그걸 만든 거는 텍스 프랩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만 할 수 있다. 하는 게 낫다는 거지.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죠. 사실. 그래서 원래 보통 회계사 사무실에 가면 회계사가 계시고 EA가 옆에서 많죠. 도와주는 일들을 많이 보통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EA 분들이 대부분의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가서 뭐 서티파이드를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 대신에 이제 모든 프로페셔널이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꾸 이런 룰들이 생긴 거지. 그래서 이제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해요.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경험이 많을수록 이거는 경험이 또 되게 중요하니까 경험이 많을수록 잘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이 커뮤니티가 커지면서 이게 좀 복잡한 케이스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옛날보다. 그죠? 그렇죠. 단순하게 어디 가서 그냥 월급 받고 일하고 이런 사람보다는 비즈니스를 가지고 또 그 비즈니스가 또 점점 더 커지고 다른 스테이트 다른 스테이트도 있고 그렇지, 개인 그렇지. 비즈니스도 개인 그 재산도 뭐 플로리다에 있고 뭐 뉴욕에 있고 뭐 이런 분들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케이스가 많으니까 처음에 선정하실 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무슨 회계사라고 하면 사실 우리 같이 일반 사람들이 그분이 진짜 공인 회계사인지 알기가 힘이 든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다른 프로페셔널 똑같아요. 이렇게 저기 사이트가 뭐, 있겠죠. CPA 체크업 하면 이름을 넣으면 다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그분 명함을 봤어. 그 명함에 그냥 한국말로 회계사 이렇게 써 있고 아니면 회계법인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어카운턴트 이렇게만 써 있어. 그러면은 이제 아닐 확률이 많죠. 조이스는 CPA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흥분하는 바람에 약간 얘기가 옆으로 샜어요. 일단 다시 고민 백투. 다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돈을 아이러마이즈를 한다고 치면 근데 이제 아시는 대로 아이러마이즈 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점점. 2025년까지는 그럴 거예요. 그럼 아이러마이즈를 한다고 쳤을 경우에 그러면 나에 들어갈 돈을 뭐가 또 있나를 봤으면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거가 그러면은 charity에 도네이션 하는 거네. 특히 한국 분들은 교회 뭐 절 뭐 이런데 종교 단체 많이 하시니까 그러면 원칭을 해보지. 이번에 2년치를 주고 내년엔 안 주고 이번에 다 빼고 내년엔 스탠다드 디덕션을 사용하지 이렇게 하실 수는 있겠죠. 저 질문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비즈니스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체리티에 그 도네이션 하거나 그럴 때 그냥 비즈니스에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내 질문은 뭐냐면 그렇게 비즈니스에서 그냥 하시는 게 나은 건가 아니면 지금 듣기에는 이게 디덕션을 한다 그러면은
개인이 하는 걸로 지금 들리는데 그 두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C-Corporation은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거고. C-Corporation 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C-Corporation 안 하고 그냥 패스트로는 개인으로 어차피 가요. 회사에서 빠지는 돈이 아니야. 그냥. 아니고 개인으로 그거 다 인컴으로 잡히고 여기서 이제 한다. 그렇죠. 오너들이 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익스펜스를 떨어지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해서 회사 이퀄 미가 되는 거네. 그러니까 회사 굳이 회사 책을 쓸 필요 없고 내 책을 쓰나 회사 책을 쓰나 텍스 트림만은 똑같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많이 하는 게 그런 것 같아. 막 예를 들어서 뭐 어느 기관에 이제 도네이션을 했다. 근데 뭐 만불, 이만불 막 이렇게 많지 않고 그냥 뭐 천불 미만 그러면 이게 그냥 도네이션을 하는 것보다는 이 애드버타이즈먼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광고가 나가잖아. 그거는 그게 truly? 가능해요? Truly advertising이죠. 그거는 truly 도네이션이 아니지. 그치? 등록된 그러니까, 거기만 도네이션으로 카운트 된다고 하잖아. 근데 그런데도 내도 내가 501c3에 냈어. Non-profit, tax exempt organization 내도 내 이름을 내줘요. 광고를 해줘요. 그러면 광고비로. 광고비로? 예를 들어 가을음악회에 내가 돈을 1000불을 냈어. 광고비야. 그건 그냥 광고비야. 그래. 도네이션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브로셔 같은 거를 브로셔에 내가 나왔어. 그렇게 하면은 뭐 밑에다가 이름을 내준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도네이션에. 그러면은 그거를 굳이 도네이션으로 해서 아이테마이즈를 아이테마이즈가 사실 우리가 스탠다드보다 이거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우리 돈 사실 그 금액을 이건 우리 세금편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한 3만 불쯤은 여러분 뭐 헌금이든 도네이션을 해야 그래야 스탠다드보다 많이 찍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아이테마이즈보다는 그냥 광고비로 처리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만약에 광고를 내준다면 그치 언니. 대부분이 이제 자기네 브로셔나 아니면은 그걸 만들잖아요. 큰 이제 포스터를 만들어요. 그 포스터 밑에다가 뭐라고 했어. 그럼 거기에다가 광고비로 해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리고 아이러마이즈 한다는 거는 스탠다드 디덕션보다 높아야 돼. 스탠다드 디덕션이 이제 메리 파일링 조인에는 뭐 2만 6천이라고 생각했을까 계산. 2만 6천이면 거기에 내가 집에 뭐 프로퍼티 모기지 인트레스트 한 거 예를 들어 만불. 프로퍼티 텍스 뭐 7만 조자이트 만불 냈어. 2만 불. 그죠? 6천불보단 더 하면 되는 거지. 차라리는. 그치. 6천불마다 더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는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광고한다는 차원에서는 보면은 이제 그 도네이션 한다고 우기실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지. 굳이. 애드버타이징을 하고 실제적으로 애드버타이징으로 비용 처리를 하는 거가 100% 비용 처리가 That's real. 그게 그럴 경우에 그렇게 된다는 거지. 만약에 연말이 다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1년에 쓴 그 비용들을 쫙 이렇게 이제 뭐 영수증도 해놓고 준비를 할 거 아니야. 내년에 세금 보고 할 거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 생각에는 뱅크 스테이먼이 쫙 내려가가지고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Starting balance하고 ending balance를 본다는 거지. 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 그런 생각 안 하나? 사실 나도 그 소리 어떤 사람한테 들은 적은 있어요. What do you think? 사실 확인해야 돼.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 그 피스가 내 생각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지. 돈을 갖다가 내 뱅크에서 내서 그야말로 제로를 만들겠어요 한다는 뜻은 그 아니요. 보통 그것을 뭐죠? 인터프리트 하는 거는 그 돈을 내가 다 덤프해서 투자를 하겠어요. In other words, 그냥 돈이 아이를 하게 남겨두지 않고 뭔가를 다 해서 뭔가를 하겠어요라는 뜻이죠. 그래서 돈을 덤프하겠다는 말을 많이 쓰고 미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연말에 가서 차를 사거나 뭘 산다고요. 어떤 CPA는 뭘 하세요라고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어드바이스 한다고. 근데 그거는 투자의 지금 내가 한 건 투자의 개념이고 지금 자기가 얘기하는 건 비용의 개념이야. 투자와 비용의 차이다. 완전히 다른 얘기지. 그러니까 내가 비용 처리를 하면 투자를 한다는 건 돈을 잘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비용이 되는 건 아니고 아니지 아닌가? 아니, 그 세탁소를 하시는 그 손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가 인컴이 자꾸만 늘어나는데
아이들 그 학자금 융자 받는 것 때문에 비용을, 그러니까 그 인컴을 최대한도로 이렇게 줄여서 이게 나타나야 돼서 자기네가 그 레커멘데이션 받기를 뭐 기계를 바꿔야 될 일이 있고 그러면 다 오래 하세요 막 이렇게 들었다고. 물론 비용이 들지만 그게 한꺼번에 처리하나? 감가상각을 이용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머저리티 요 계산을 해봐야지. 요 계산. 무슨 계산을 해보자면 그렇게 뭐 인벤토리를 사세요. 말하자면 회사에 필요한 물건을 사세요. 이게 필요한 거면 make sense. 근데 필요하지 않은데도 사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돈 쓰려고? 택스를 줄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생각해봐. 조지아에서 우리 애가 조지아텍을 갔어. 그러면 얘가 비학점 이상이야. 호프 스칼라십을 받아. 그럼 1년에 드는 비용이야 몰라. 15,000불? 15,000불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15,000불을 받으려고 자기 인벤토리를 30만 불어치를 샀어. 그건 말이 안 되지. 이거가 굉장히 내가 익스트림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그 계산을 안 하고 계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얼마를 그러니까 비교를 안 해봐. 하버드를 가면 얘기는 좀 달라지지 그치, 않나? 사립 학교를 그거는 가면. 완전히 다른 얘기고 보통 이제 하버드를 가고 하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뭐 여기서 정권 뜯어서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사람마다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는 거와 실제로 계산한 거는 너무나 틀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오다가 제가 좋은 차를 얻어 탔단 말이에요. 택시노를 탁 타고 왔는데 엄청 팬티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 사고 나도 살까 막 동의했어 지금 동의했는데 이거를 만약에 산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처리가 될까요? Dumb question, but I'll ask. No. 회사 이름으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No. 언니 비용 처리하기는 가스차가 더 낫지. 그러니까 이제? 비용 처리를 하려고 하면 그 퍼센티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게 미스야. 진짜로 미스. 자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 근데 지금 차도 사야 되고. 근데 차를 살만하지. 2023년에 차를 살만해. 그런 어떠한 그 전기차는 왜냐면 크레딧을 주거든요. 텍스 크레딧이 있잖아. 아. 그래서 그거를 맞춰서 해볼 수 있고 그걸 갖다가 딜러한테 가서 빈 넘버로 알려면 알려줘요. 언니 내년에 사면 7,500불을 그냥 깎아준대. 뭘 오래 사갖고 텍스 크레딧을 받아. 텍스 크레딧이 훨씬 크걸랑 그럼. 깎아주는 거보다? 그래? 그럼 알았어. 훨씬 크지. 그럼. 계산 빠른데. 아 이거 우리 그때 텐포리 할 때 엄청 중요하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실 수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은퇴연금에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빼실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그 비즈니스 오너들 중에서는 뭐 셉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12월까지의 웨이지가 있어야 돼. 맞아. 그래서 그거에 25% 맥스 웨이지에 넣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12월까지 월급을 받지 않았으면 못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12월까지. 그래서 12월 달에 왕창 내가 내겠다라는 분들도 계신다고 하잖아요. 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만약에 1월부터 12월까지 한 달에 만 불씩 받는다. 그래서 뭐 12만 불을 월급으로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매달 세금을 뗄 때 1월 달에 뗄 때도 아 너는 앞으로도 매달 만 불씩 받을 거야. 그래서 만 불에 대한 세금을 내요. 근데 마지막 달에 만약에 12월 달에 12만 불을 한꺼번에 내가 한다. 그러면은 텍스 계산상으로는 더블 주 계산할 때 너는 매달 12만 불씩 받는구나. 그러면서 왕창 세금을 일단 낼 거 아니야. 12만 불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조정이 가능하니까. 맘대로? 아. 그래서 그게 CPA 도움이 필요한 거겠지.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12월 달까지 자기가 받는 월급이 있어야지만 1월, 2월에 셉도 넣을 수 있다. 그러면은 난 한 푼도 안 넣었다. 이러면은 세금을 절약할 방법이 없다. 그렇게 은퇴연금으로 넣을 수는 없는 거죠. 없죠. 그러니까 은퇴연금을 넣으면은 왜 세금을 이미 절약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taxable income에서 빠지지, 은퇴연금으로 넣은 금액이 빠지니까 빠지지. 당장은 빠지지만 결국은 내야 되는 텍스죠. 나중에 내지.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죠. 나가 지금은 텍스 브레이킷이 34%인데 나 은퇴하면 10%일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 나중에 다른 인컴이 없을 때 찾으려는 생각이니까 그치. 그렇게. 한 가지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2024년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모든 비즈니스 오너, 그러니까 exempted된 회사 종류들을 빼놓고 이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비즈니스들은 그 이제 파일링 새로운 파일링을 해야 돼요. 그 beneficiary ownership information. beneficiary ownership information. 그 2021년도에 corporate transparency act가 패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2023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2024년 1월 1일부터 하자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그 테러리스트하고 뭐 머니 런더링 뭐 하고 뭐 또 하나는 이제 누가 어떤 비즈니스를 숨어서 온 하나 뭐 이런 아, 그 은행에서 언니 뭐 날아온 게 있어서 했는데 나는 그거 그거를 지금은 못해 시스템 자체가 안 올 시간 지금 시스템 아니야? 자체가 오픈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비즈니스 베네피셔리 오너십 인포메이션은 뭐냐면 내가 비즈니스 갖고 있어요 모든 LLC, C-Corp 다 해야 돼 뭐 publicly traded 된 컴퍼니 말고 뭐 인슈런스 컴퍼니나 뭐 이런 거 불법 회사를 색출해내려고 하는 불법 거지 불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보를 다 갖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25% 우리 이상의 거, 우리 거가 다 갖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우리가 F바 온을 파일링 하는 데 있잖아 펜슨 거기다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아주 다르게 아, 새로운 requirement이에요. 근데 이건 세금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상관없어 완전히 다른 파일링이에요 오너십에 대한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현재까지 나온 거는 1월 1일부터 effective 하게 올해, 하겠대. 올해. 2024년. 2024년 1월. 그러니까 내년. 그러면 자기네가 civil하고 criminal penalty를 하고 2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어. 안 하면. willfully 안 하면. 아. 몰라서 안 하면. intentionally. 그거는 이제 you have to fight for it. 근데 그게 원래 CPA에서 세금 신고하면서 그걸 하라고 어나운스를 해주는 거예요? 인폼을 해주는 거예요? 새 법이니까 이제 해줘야지. 해줘야지. 네, 그러니까 우리 손님들한테는 손님들이 모르실 확률이 많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지고 지금까지 벌써 있는 회사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아무 때나 하면 되는데 1월 1일 2024년부터 만들어진 회사는 30일 내에 해. 새로 생긴 회사는 30일 내에. 그게 하는 게 복잡해요? 우리가 아직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못 모르니까. 봤어요. 아직도 they're making it right now. 미국은 몰라서 그랬어요. 이게 안 통하는 나라잖아요. That's your responsibility. That's your problem이지 완전히. That is definitely your problem. Yeah. 얘네 하는 말이 있어 맨날. 그 우리 퍼블리케이션 다 있는데 너 거기 가면 다 있는데 거기에 네 responsibility라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회사를 문을 닫았어. 그래도 거기다 신고를 또 해야 신고해야 돼? 무슨 변화가 있는지. 30일 내에. 현재까지 나온 건 그래요. 그럼 폐업 신고한 것도 다 30일 이내 신고해야 돼. 클로즈를 되고, 다 해야 돼. 오픈하면은 30일 이내. 그리고 뭐 오너십 바뀌었어요. 25% 이제 없어요. 그럼 뭐 그것도 다 해야 돼. 오너십 바꾸는 것도 복잡하다. 아, 미국에 점점 복잡해져. 할 게 너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도 대부분이 손님 비즈니스 오너시들이니까 이제 우리가 existing client는 이제 이걸 나눠 가지고 텍스 시즌이 끝나면서부터 이렇게 하려고 하려고 하는 거고 원래는 그게 그러면 언니 그 비즈니스 오너의 responsibility네 그렇지 그 like a business registration every year 하는 것처럼 그렇지 그럼 한 번 해놓으면 클로즈 할 때까지 안 해도 된다는 뜻이야? 계속하라고 나오는 것 같아 변화가 있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egistration은 every year 해야 되지만 이것도 내 생각에는 매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아니요. 그거는 I don't know for sure. Business registration 변화 없어도 매년 하잖아 그러니까 fine tuning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CPA association에서는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enforce 할라 하면 근데 이제 아직 이제 거기 말로는 이제 treasury지 treasury는 뭐 1월 1일부터 할 거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나와 있고 이런 거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가 북키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즈니스 그렇지, 하시는 분들. 그렇지. 그런 분들은 터치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잊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비즈니스를 만들 때 나는 에이전트가 해줘요. 그런 경우 있어. 그걸 레지스터하고 그 하는 분들이 이제 누가 해줘요. 그런데 그 사람도 넣어야 돼. 정보를. 에이전트의 정보도 넣어야 돼. 그러니까 된다고? 그거를 이제 회사를 인코퍼레이트 하는 사람. CPA면 CPA. 그렇지. 그걸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 그 정보도 넣어야 돼. 아니 근데 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그 해주겠다가 뭘 해준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한국에서 회사가 와. 회사를 차려. 근데 자기네들은 뭐 영주권 아직 없어 뭐 없어. 여기 있는 누군가가 내가 인코퍼레이터예요. 회사를 만든 사람이야. 오너십 없어. 그런데 그 사람 정보도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Secretary of State의 레지스트 그 사람이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는 거지. 보는 거지. 그 사람이 자기 퍼스널 정보를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와우.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도 업로드 해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당연히 생년월일, you know, social security number, address, phone number 그런 걸 다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렇지. 그 인폼을 했으니까.
그렇지. 회사를. 그리고 또 만약에 오너들이 여기 없는 회사들도 있거든. 아, 그럼 그 사람한테 연락해야 되고 이런.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고 또 영어에 익숙하지 않고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분이 저기 옆집 아저씨한테 나 저기 회사 하나만 등록해줘요 이렇게 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가서 그것까지 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분이 그러면은 인코퍼레이트 한 사람으로 등록이 돼야 돼? 자기 이름을 다 썼으면. 썼으면. 그러니까 대행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진짜 외국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자격이 없어서 본인의 이름을 빌려줘서 그 하는 건지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인코퍼레이터라는 말과 이 사람이 그걸 한다고 하면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무조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세컨 떳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예전에는 야 너 나 이거 좀 해줘. 그래. 야 너는 여기 있고 나 있고 나 금방 올 거야. 그동안 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혹시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거절을 해도 개인적인 게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근데 그런 일은요. 애시당초 하지 말아야 돼. 이름을 빌려주고 하는 거. 그런데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그러니까. 네. 아니 원래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회사 설립이 쉬워. 쉽지 않아요? 회사 설치가 훨씬 쉬운데 조자가 이번부터 그 시큐리티 시스템을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무나 가서 어멘먼을 할 수 있어서 돈만 내면 이제 못해. 아이덴티티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돼. 진짜. 그래서 여러분 이 콜에 들어가셔서 내가 뭐 바꿀래요 하면은 거기에서 이 화면이 익스피리언스로 넘어가. 거기서 개인 정보를 막 물어봐. 그걸 확인이 돼야 아 네가 진짜 너구나. 아 본인 확인. 그래서 미국 현지 현지인 확인. Make sense. 내가 오너인 거를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외국 이 개인 정보 외우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손님이 자기가 기억을 못해. 그렇지. 그게 문제라니까. 아니 하다 못해 오바마 케어 들 때 그 처음에 어카운트를 만들려고 해도 뭐 이러이러한 주소에 산 적이 있어 그랬나? 뭐 이러이러한 차를 갖고 있는. 20번이니까 더 힘들지. 아, 손님 기억 못해. 뭔지 못해. 기억 못해. 그래가지고서 verify가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저기 조자에 전화를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랬더니 거기서 와. Experian에 전화래. 봐봐. 그럼 전화만 붙들고 하루 종일 있어야 Experian 돼. Experian 절대 전화 안 받아. 편지 써야 되고 막 이러는구나. 그랬지. 지금 얘네가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내 생각에 문제가 많겠죠. 그럼 자기네가 뭐 고치겠지. 그렇지. 그렇지만 현재는 그렇다. 고치는데 하세월일 거야. 아 정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점점 IT가 발전하고 시큐리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회계사님 다 알아서 해줘서 이게 안 돼요. 그래 본인이 본인의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관리를 해야 돼.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메일이 너무 중요하고 그 패스워드 하시고 계셔야 되고 그게 뭐 다시는 해줄 수가 없어. 이게 스테이시 그렇고 카운티가 그렇고 이제 시디까지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힘드시겠지만 컴퓨터 사용하는 거는 이게 쿡쿡 찔러서 배워야 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국 여행 갔던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은 그 자기 본인 인증을 핸드폰으로 하는 게 우리한테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핸드폰을 다른 번호를 갖고 있고 해서 본인 인증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고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하다. 근데 지금 미국은 이제 뒤늦게 따라가는데 핸드폰 인증 정도가 아니라 뭐 이것도 눌러라 저것도 눌러라 여기 보이는 숫자가 뭐 뭐로 보이냐 왜 갑자기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는 왜 눌러 아 그럼 내가 로봇이야? 왜 누르라는 거야? 뭐 이런 거 그런 게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 나올까요? 왜? 하도 프라드가 많아서 그래요. 하도 속이는 사람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사기가 너무 많아서. 해킹하는 사람들. 네. 그걸 방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한번 생각하고 있어요. 이 피싱의 그 예를 몇 개 들어서 그걸 한번 우리가 영상을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진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 비즈니스 하시면서 피싱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번 이제 개인으로도 사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뭐 스펙트럼에서 띡 뭐가 문자가 날라와갖고 서비스맨 가고 있다 이거 눌러라. 그러면 스펙트럼 내가 전화했 뭐 고장났나 우리 남편이 했나 이러면서 해킹 당하는 거야. 누르면 그렇지. 잘못 열어도
해킹 당하는 거. 우리 회사에서 이제 그런 거를 굉장히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그런 게 딱 오면은 그 이메일 주소를 먼저 확인을 하라는 거지. 맞아. 이메일 주소가 그 뭐 어쩌고저쩌고 at 하고 이상한 거야 보통. XYG 뭐 이렇게. 이게 엄청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메일이 왔는데 어떻게 왔냐면 난 사실 오늘 겪은 일이건데요. 만약에 joinuscare.com이다 그러면 joinuscare.com인데요. 그거를 C-A-R-I 아니면은 C-A-R-E-I 뭐 이런 식으로 한 글자만 눈에 안 띄게 바꿔놓는 거예요. 또는 뭐가 있냐면 이메일을 보낸 시간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오전 3시에 들어왔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체크 안 하잖아요. 어디 딱 들어왔으면 그래? 그러고 이제 그냥 보잖아. 근데 여지없이 시간을 보면은 뭐 오전 3시 1분 막 이럴 때 들어온 거야 보면. 그러니까 데이타임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이 아닌 때 그러니까 보냈다는 뜻이죠. 왜냐면 그 뭐 아프리카인지 뭔지 다른 나라에서 하니까 시간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시간이 완전 그런 해커. 아 이건 조금 왜냐면 우리 남편은 새벽에 이메일 보내거든. 나도 새벽. 아니 그리고 또 자면 3시에. 요새는 또 이메일을 스케줄을 할 수가 있어. 저는 그냥 맞아. 그래서 아침 8시에 가게 해놔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저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 요새 가장 최근에 뭐 발생하는 거는 이제 US Department of Labor에서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 전화가 와서 such and so한테 전화하고 나는 에이전트 누구고 그리고 너 회사에 such and so 회사에서 그 페이롤 담당하는 사람하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너가 전화를 해줘. 그런 전화번호까지 다 남겨놔. 근데 이 전화번호는 보이스메일을 남겨놔? 보이스메일을 남겨놔. 전화 안 받으면 보이스메일 남겨놔.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이제 구글을 하잖아. 그럼 반은 스팸이라고 나오고 반은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 반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스팸이라고 나와. 근데 궁금한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내가 US Department of Labor 전화를 했어. 그래서 이러이러한 전화번호가 이렇게 이렇게 왔는데 너네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니? 그랬더니 너네 U.S. Department of Labor면 너네 폰 라인이 있을 거 아니야. 폰 라인에 이 넘버가 떠? 너네 것 중에 하나야. 그때 모른대. 모른대? 모른대. 알 수가 없대. 왜냐면 U.S. Department of Labor가 여기저기 다 있잖아. 그렇지. 모른대. 그걸 확인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야. 확인을 해줄 수 없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른다. 그래서 내가 거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혹시 그 서베이를 한대 요새. 그래서 서베이를 하는 걸 수 있대. 진짜로? 자기나 서베이를 한대. 그걸 할 수 있대. 그래서 내가 그러면 너네 Department of Labor인지 전화번호 확인도 못 해주고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그냥 뭐 she has no answer. Obviously she's the first line like defense니까 she doesn't know anything. Responsible 한 사람이 아니겠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 이제 그 넘버에. So I wanna know who's calling. 그때 전화를 아무도 안 받고. 그러다가 이제 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는데 내가 return call을 한다고 그랬더니 그 case number를 놓은 거야. 그래서 case number를 줬더니 누구누구의 담당자가 그래서 내가 no 메시지는 아만다라고 했어. 아만다를 바꿔줘. 근데 그 전화 끊어버려 걔가. So I said to my client, 그러면 그냥 ignore 하자. 또 연락 올 때까지. 그리고 전화가 오면 정보를 아무것도 주지 말고. 그 저기 give them my number. 'Cause I wanna know. 아니 근데 노동국에서 전화를 한다고? 해. 이메일을 보내, 아니 그 메일을 보내지 않고? 메일을 보내는 거는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보내는 거 있잖아. 그것도 다 있고. 희한하네. 개인한테 안 돼요. 개인한테 전화를 한다. 왜 무슨 용무로 전화하는 거야? 아직 모르는 거야 지금. 서베이를 한대잖아. 서베이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개인한테 한다고. 무슨? 근데 우리가 요 그 개인이 아니면 비즈니스 오너야. 비즈니스 오너가 아니고 어떤 회사를 하는 개인. 개인. 직원. 직원. 이게 우리가 이제 한 케이스는 직원이었어. 우리가 왜 인버브가 됐냐면 이제 우리가 그 회사에 페이롤을 해주고 텍스 보고를 해주니까 내가 그 정보를 달라고 한 거지. 왜 누가 이렇게 했냐. 그럼 설베이하는 내용은 뭐야? 그 회사? 몰라. 지금 모르지. 답이 없어.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 통화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르면 개인 정보를 주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냥 절대 안 그렇게 안 하고. 근데 세금 신고 기간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 엄청나게 와요. 사실은. 그래서
그 스캠, 뭐 피싱 이런 게요 남의 일이 아닌 게 되니까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 지금 2024년부터 등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역시 너무나 많은 프라우드 사고가 생겨서 뭔가 이 보안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만드는 건데 그거를 직접 해야 되는 우리는 상당히 헷갈리고 또 업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세금 얘기하다가 우리가 지금 흥분했고 자꾸 이제 옆으로 나가는데 뭐 세금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 해야 이게 끝날 것 같은데. 세금 줄이기 위한 거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은퇴연금을 하던가. 은퇴연금을 하던가. 그렇지. 그리고 그 컨트리뷰션을 하시던가. 도네이션. 도네이션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그 사이드 허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로 떨어버릴 수가 있는 거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다른 뭐 조그만 비즈니스를 뭐 한다든지 뭐. 두 번째 비즈니스나 세컨드 잡 같은 거. 그거. 거기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하게.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합의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합의는 인컴은 보고를 해야 되지만 비용으로 떨어버릴 수 없어요. 합의. 근데 그 디파이너 어떻게 합의하고 비즈니스 차이가 뭐야? 자기가 알아. 자기가 아는데 거짓말로 주장을 할 수도 있잖아. 그거는 그 your problem이지. 아. 근데 비즈니스라는 신고를 registration을 안 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왜 문제가 합의가 뭐의 문제? 합의라는 게 뭐냐면 내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structure가 있으면 도움이 되죠. 어? 뭔가 이 사람은 심각하니까 registration이라고 하잖아. 그런 거 안 해. 그리고 나는 그냥 내 기준 그냥 나는 used clothes 팔아요. 내 있었던 정크 팔아 예를 들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런데 비용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떨어버리고 싶잖아. 유튜브 만들었어요. 하는 거 별로 액티비티 없어. 근데 채널도 있잖아. 나 이런 거 저런 거 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그 기본적으로는 비즈니스를 할 생각이 있고 인컴을 만들 생각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거가 중요하죠. 처음에 1, 2, 3년 사실 알 수가 없지. 비즈니스 시작했다 망하는 데도 많으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2023년부터는 1099K가 이슈될 거예요. 600불 이상 받은 사람들은. 그게 뭐냐면 뭐 캐시앱이라든지 뭐 젤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전에 2022년까지는 얼마 20만 불에 뭐 200 트랜잭션 그게 아니면 보고를 안 해도 됐는데 이제 600불만 넘으면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게 잘 소트가 안 된 사람들은 1099K를 예를 들어서 페이펠이라든지 젤이라든지 캐시앱에서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인컴인지 아닌지 본인이 알아야 되고 그걸 어떻게 보고할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아, 페이퍼라고 젤이 진짜 문제가 되겠구나. 젤은 정말 많이 쓰잖아. 그거 저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러면 뭐 친구한테 밥 같이 먹고 N분의 1 해갖고 이렇게 보내주고 이런 건 상관이 없지만 일정하게 600불 이상이면 상관이 해야 있어서 있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카테고라이즈를 잘 해야 된다. 한 사람한테 600불 이상인 거지. 아니. 토르.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토르를. 제일 하나하나별로 이거 무슨 돈 다 써놔야 되는 거네. 아니 보통 젊은 사람들 제일 600불 넘게 써 1년에. 엄청 써. 엄청 쓰지. 야 이제 12월 31일까지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2023년도에 세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조이스가 다 말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이해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의 CPA한테 반드시 전화하셔서 이제 한 3주 남았는데 그 안에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하셔서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몇몇 개들은 4월 15일까지 그 정리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것들 사실은 12월 31일 안에 정리하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의논하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2024년 1월부터 발생되는 그 이제 신고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CPA한테 상담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도대체 내가 상대하는 CPA가 그러니까 회계사냐 세무사냐 공인회계사냐 이거 정도는 알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CPA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공인회계사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질문 다 끝났습니까? 대충. 오늘 너무 열띤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게 많아서. 옆으로 셀 때가 더 재밌어요. 사실은 그래.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돈나님들의 출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출연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네. 그래서 저희가 해외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또 줌으로 연결해서도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많이 시청해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